안녕하세요. 올림포스2의 16강 첫 번째 지문입니다. 지성 그리고 또 로버트, 과연 어떤 것이 우리의 지성의 일부이고 어떤 것이 지성이 아닐 수도 있겠는가에 대한 좀 복잡한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해석이 좀 어렵고요. 문법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올림포스2 교재가 문법으로 나오는 글이라면 이 글은 좀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는 글입니다. 첫 번째 출발하겠습니다. Surely nothing, 확실히 아무것도 count as having human level intelligence less yet a language. 언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인간 레벨의 인텔리전스를 갖는 거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정도 되겠죠. 문장의 맨 앞에 이 nothing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unless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unless라는 단어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if not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을 그것이 had language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풀어서 쓰면 didn't have로 바꿀게요. didn't have. 이렇게 문장을 바꿔준 거랑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즉 그것 앞에 있는 nothing이 어떤 사물이 언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아마 그것은 인간 정도의 레벨의 똑똑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cheap use of human language. 인간 언어의 주된 사용은 is to talk about a world. 세상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밑줄을 쳐져 있는 두 가지 파란색은 같은 관계. 그래서 비동사의 보어로서 투부정사. 뭐뭐하기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인간 언어의 주된 사용점은 결국 세상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In this sense, 이런 면에서 봤을 때 intelligence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라는 것은 is bound up. bind라는 동사의 PP죠. 묶여져 있다. 수동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으로? What philosophers call intentionality. 철학자들이 보통 우리가 intentionality라고 부르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문장 구조가 좀 어려워 같고요. 칠판을 이용해서 같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be bound up은 하나의 동사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what 다음에 philosophers 다음에 나와 있는 call이라는 동사를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call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부르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는 구조인데 이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what이 앞에 나가 있습니다. 이 문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이 what은 문장에서 이 목적어 역할을 원래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해석으로 intentionality, 의도성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what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문장에 나와 있는 철학자들이 의도성이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call이라는 동사 구조 잘 보셔야 되고요. intentionality는 여기서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로서 의도성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call을 앞에 있는 철학자가 부르는 거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 what도 잘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또한 여기에 in this sense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라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면에서 이 글의 순서성과 논리성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 체크해 두시고요. 해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성은 what 이와랑 묶여진다. 함께 묶여져진다. 철학자들이 의도성이라 부르는 것과 함께 묶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게다가 언어라는 것은 is a social phenomenon,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룹 안에서의 주된 사용은 talk about things, 그들이 인식했고 인식해왔던 것들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있죠. 문장이 아까처럼 첫 번째 주어가 이만큼이고 to talk about things, 이 파란색은 서로 같이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룹 안에서의 언어의 주된 사용이 문장의 주어예요.
그리고 보어는 to talk about things, 어떤 것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것들은 이렇게 or 병렬로 함께 나와 있죠. or 병렬 뒤에 have perceived 하고 perceive는 동사 원형으로 같이 섞여 있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인식하는 것, 인식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저 이 도구, 저 나무 조각과 같은 것들 혹은 have perceived, 어제의 나무 조각같이 have perceived는 여기에 과거라고 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된 사용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은 my perceive, 인식할런지 모르는 것들이죠. 또 관계되면서 이만큼 나와 있네요. 그것은 앞으로 아마도 내일의 나무 조각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기초로 생각해 봤을 때 원시인들이 이 나무 저 나무 지금 얘기하는 거, 근데 어제 이거 있었잖아, 그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일도 이 나무 조각이 떠내려올 것 같아 혹은 내일도 이 나무 조각이 있을 거야 같은 것이 미래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In short, 한마디로 짧게 잘라보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is grounded on awareness in the world, 세상에 대한 인식에 grounded, ground 원래 땅이니까 ed 붙어서 기초하고 있다,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기본으로 세상에 관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In an embodied creature's robot or such an awareness would be evident from its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다른 소재가 출발하게 되는데요. 전치사구 in부터 이만큼을 묶어보면 로봇이나 embodied creatures, 몸을 갖게 된 피조물, 만든 물체, creature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이보그라든가 혹은 뭐 인간인데 뭐 인공지능을 심어놓은 어떤 무기라든지 로봇 이런 게 있죠. 드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로봇과 같은 그런 형태들은 such an awareness, 그런 인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evident, 명확하다는 것이죠. 선생님도 여기 로봇 청소기로 청소시키거든요. 그 얘가 잉잉 가다가 뭐가 있으면 딱 멈춰요.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저분하게 해서 거기를 계속 닦아요. 약간 멍청하긴 해요. 어디 이렇게 짱박혀 있고 막 그러거든. 근데 얘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배터리가 부족하면 소리를 지르고 삐비빅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얘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evident, 명확하다는 겁니다. 명확한 상황이에요. 얘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기타 등등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것이죠. We might widen, 우리는 아마 넓게 해야 될 겁니다. wide에다가 en을 붙여서 widen이라고 동사화 시킨 겁니다. 확실하게 넓혀야 될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to include,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istributed, this is modern artificial intelligence equipped with suitable sensors, 적절한 센서를 갖고 있는 이렇게 꾸며주면서 수식이 됩니다. 적절한 센서를 갖고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그래서 PP로 적어두시고 장비를 갖추고 있는 인공지능인데 디스트리뷰트 무슨 말이죠? 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저기 구글이나 애플의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의 서버를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가 있으면 그 뇌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다운로드 받고 사진도 어디가 있어? 아이클라우드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다 멀리 가 있잖아. 그러다가 옛날 사진 딱 다운받으려고 그러면 찌익 거기다 다운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디스트리뷰트로 막 분산이 되어 있어요. 디스인바디도 몸이 없어요. 지금 원래 바디를 만드는 게 인바디거든, 그지? 근데 임을 넣었으니까 밤을 바디를 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디스니까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인데 예를 들어 시리, 컴퓨터 핸드폰에 시리 있잖아요. 걔 같은 몸이 없어요. 핸드폰에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그 핸드폰이 없어도 딴 데서 그 시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화 Her 이런 영화처럼 비슷하게 나온 것처럼 실제로 몸이 없는 그런 인공지능도 과연 그럼 지능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기 위해서, 그 녀석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라면서 마지막에는 갑자기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글은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글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조금 주제나 이런 것들을 고르긴 좀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 그래도 핵심적인 문장이니까 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이만큼을 주제 문장으로 보시고 핵심적인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widen, 넓혀야 된다 이런 문장을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글은 어법 문제라서 기본으로 학교가 어법을 좋아하거나 많이 내면 시험에 낼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이 문장 같은 경우 실제로 문장의 문법 문제였거든요. 와시. 근데 문법을 또 문법을 내기보다는 다른 쪽을 내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색깔 펜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홍색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선생님 눈에는 more over하고 in short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이제 분홍색으로 칠한 거 잘 보이시죠? 두 개는 연결성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but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세 가지는 연결사나 순서 문장 삽입으로 낼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widen 같은 경우는 넓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단어 자체가 반대말이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이 넓게 하는 것에 좁게 하는 것은 narrow라는 단어로 반대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원래 형용사가 되지만 동사로도 쓸 수 있는 거니까 또한 이제 어휘추론으로 내용과 맥락을 무조건 해석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각각의 핵심적인 단어들로 시험을 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글들을 선생님이 내신 대비를 공부하다 보면요, 저는 이제 내신 한지 꽤 오래됐지만 나 같으면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중간에 나와 있는 사회적인 페노메나가 중간에 있어요. more of로 출발하면서 그러면서 괄호 쳐져 있으면서 지금, 과거, 미래 그래서 괄호가로 이렇게 적어놨죠. 선생님들이 그걸 없애면서까지 문제를 내지는 않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 문장의 위치를 기억해두면 순서 문장 삽입으로써 문제를 풀기도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서 문장 삽입, 어휘어법, 그리고 빈칸 맨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잘 해석을 해두시면 결국 주제나 제목 같은 것도 충분히 푸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지문은 정리해봤어요. 16강 1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